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밤이냐고요? 야밤 아니에요. 야밤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된 시간인데요. 이렇게 캄캄해요. 네, 여름 같으면 뭐 8시까지만 해도 환한데 아직 네,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요. 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컴컴해요. 제가 오늘 네 실내 온도가 10도씨입니다. 네, 입구의 문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제가 있는 네, 요 와중에 제가 네 친구네 놀러 갔다가 예쁜 화분들이 있어서요. 예전에 제가 그 다육이 좀 사서 심어주기도 했던 친구인데 요번 겨울에 네 처음으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앞전에 추위로 냉해가 다 입어서 다육이가 다 네 갔더라고요.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화분이 있는데 이제 화분이 네 예쁜 화분들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네 필요 없는 화분 네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화분 네 개를 주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세 개만 들고 왔습니다. 그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아, 막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커피도 하나 타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밤에 커피 마셔도 괜찮아요. 땀이 막 나네요. 이제 온도가 많이, 네, 좋아졌습니다. 자, 고정을 시키고 한번 볼게요. 네, 박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와, 이쪽으로 올려놨는데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가 화분이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토우공방 화분이에요. 토우공방 화분. 여기도 자르고 기분 좋은 언박싱. 네, 여기 화분을 꺼내볼게요. 이게 화분을 썼던 화분이라서 조금은 흙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가까이 네, 클로즈업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놔두고 화분을 다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화분 예뻐. 네, 요 화분 토 화분 요것만 아유 정말 네 네 여기에 화분 요렇게 있고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네 조금만 요렇게 까만색 바탕에 요 화분 이게 지금 흙을 제대로 못 틀어서 그렇는데 이거 깨끗이 한번 물로 세척하면 돼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이즈가 큰 화분이에요. 목대에 있는 군생 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흙이 나온다. 아, 조심조심 조금 씻어서 들고 왔으면 좋을 뻔했네. 그죠? 근데 지금 막 들고 오는 길이라서 예쁘다. 요 화분 아시죠? 토우아가 화분 너무 깜찍하고 예쁘다. 이야 네, 흙이 아직 남아있고요. 이렇게 약간 꽃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요 화분 또 이 토아가 화분을 제가 판매도 앞전에 한번 했었는데 아, 요 화분을 제가 또 친구 내에서 제가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제법 많이 큽니다. 네, 요렇게 토아가가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동시에 있어서 요거는 뭐 이렇게 두 아이가 달려 있어서 너무 깜찍한데요. 목대에 있는 아이들 꽃같이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그리고 또 네, 이 화분 남자 아이만 있는데 여자 아이는 어디다가 네 팔아먹었는지 왜 짝꿍이 없는 거야? 네 혀를 낼름 내미고 있습니다. 토마가 화분은요 보고 있으면 귀여워요. 이것도 똑같이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오 이렇게 세트네. 이제 보니까 여자아이 없는 대신에 네 그 삼형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쁘다.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까만 두건이고 이거는 빨간색 두건이네요. 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화면에는 비슷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커요 사이즈가. 요거는 요렇고 귀엽죠. 요거는 요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대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놔두고 요 아이는요 이제 보니까 요게 네 아 이게 피리를 피리를 불고 있는 아이인데 피리가 없어요. 여기 피리 보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지금 깨졌나 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여기도 약간 금이 가서 깨진 부분인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이렇게 입이 깨졌고요. 여기가 깨졌네. 그래도 뭐 달고 씻는 데는 이상 없으니까 요렇게 그린 그린 민트 네 연두 색감의 요 화분이에요. 여기 배수구도 너무 귀엽네요. 요 꽃 모양 하고 있어요. 여기도 꽃 모양 하고 있나? 아 여기는 원형. 요거는 아 요것도 원형인데요. 요 아이만 네 꽃 모양 하고 있는 아유 요 배수구 요렇게 예쁘다 그죠? 여기 굽다리도 너무 예쁘고 자 요게 네 피리가 없습니다. 너도 남자아이네. 아니 왜 이렇게 3대1이에요. 남자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와 이렇게 새아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연한 보라색감의 한 화분이 더 있었는데 아, 그 화분은 제가 무거워서 들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요 화분이 춥스 짜자잔 무겁지만은 네, 춥스 요런 스타일 화분인데요. 연한 보라색이었어요. 한때 요 화분에 빠져가지고 구매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연한 보라색 느낌의 굽다리가 조금 긴, 약간 얇으면서 긴 화분이었는데 그 화분도 예쁜데요. 그 화분은 제가 도저히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들고 오지를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화분 3개 아, 여기다가 뭐를 심으면 예쁠까요? 아, 정말 예쁘겠다. 요런 네, 까만색 바탕은 빨간 색감이 잘 어울려요. 뭐 다른 색도 어울리겠지만은 네, 빨간색 네 그런 아이들 뭐 수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붉은색이 뭐 프릴 종류 붉은색도 괜찮고 아, 네 붉은색이 잘 어울리고요. 요것도 네 까만색 바탕이니까 붉은색이 잘 네 이렇게 어울릴 것 같고 요런 아이들은 약간 연두연두하니까 연한 네 보라색이라든지 그런 색감의 다육이를 올려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야 예쁘죠? 이렇게 화분을 빈 화분을 선물을 받게 되면요 이게 뭐 그래도 친구네가 썼던 화분이라고 해도 또 다육이 심는 데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깨끗하게 세척해서 또 심어주면 좋죠. 그래서 빈 화분이 또 생기면요. 아, 네. 다육이를 품고 싶어요. 다육이를 또, 새아이, 구매를 해서, 네. 예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토화가 화분들이요. 예전에는 그, 눈에 썩 안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요. 이 토화가를, 다육이를 올려놓고 나면은, 토화가 이렇게 표정도 보면서 재미나는 거예요. 또 살짝 이 표정 보면서, 약간 동심도 생각나고 어릴 때 그 놀던 추억도 약간 생각날 때가 있고 이상하게 다른 화분은 그렇지 않은데 그린분에 뭐 아가가 있어도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토화가 화분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추억이 약간 생각나기도 하고 또 다육이를 올려놨을 때 어떤 아이가 올라가면 정말 올려지면 예쁠까 이 생각을 하면서도 네, 표정을 보면서 약간 동심과 그 어릴 때 네, 그 추억에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어떤 화분들은 또 이래 보면은 약간 그 1970년대 밑으로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그 어릴 때 왜 고무신 신고 네, 교복 네 뭐 교복을 입고 또 약간 까까머리에 단발머리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 윗세대에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를 봤어요. 저희 때는 다시 자율화가 되었다가 다시 교복이 나온 세대인데 중간이죠. 저희는 항상. 근데 그런 토화가 인형을 보면 그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화가가 약간은 네 이렇게 화분을 받아왔었을 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행복감이 드는 화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다육이까지 뭐를 구매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잖아요. 어떤 아이를 사서 여기다가 심어줄까? 그러면 또 다육이를 이렇게 어떤 아이를 품어야 되는 그런 행복감. 그죠? 이 아이를 살까, 저 아이를 살까, 다육이를 구매하면 행복하잖아요. 다육맘님들은. 그런 행복감에 또 약간 도취가 되어서 빈 화분을 보면 또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줄 아가를 품어야 되니까 기분도 또 약간 행복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야밤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급하게 올라왔는지, 뭐 급하게 올라와도 어차피 그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똑같은데 그냥 천천히 해도 될 뻔했습니다. 김이 모랑모랑 나는 커피 맛있네요. 이래서 예쁜 토화가 화분 3개를 제가 네, 얻어왔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또 예쁜 네, 아이 심어서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아유 네 만난 저녁 드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시간에는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선물 받아와서 선물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렇게 얻어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깜찍하죠? 네, 오늘은 야밤에 온도가 입구문이 닫혀가 있는데요. 10도시네요. 와, 적정한 온도인 것 같습니다. 와,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위쪽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정말 네 너무너무 좋던데요. 부산은 이렇게 따뜻한 푸근한 봄 날씨입니다. 네, 요 온도가 언제까지 쭉 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영하의 날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쁜 다육이 네 품어와서 네 즐거운 다육 생활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